빨래를 왜 그렇게 잘 빨아? 수돗물 공점 나온 줄 알아? 쓰레기 좀 제대로 버려. 남의 집 살면 눈치껏 치가없어. 그리고 친구들은 뭣도 그렇게 자주와, 어? 화장실이 며칠도 안 돼서 꽉 찼어. 친구 온 그대로 똑같다네. 뭐야, 머리 없는 년들이야, 같이 살려니. 아저씨한테 얘기해야지. 아저씨한테 얘기해야지. 들어오세요. 들어가긴 뭐예요. 아저씨 오셨어요.
돈 많이 벌어오는데도 내가 그 치킨치킨탕 공장이 계속 나가요? 냉력도 공약도 내보내야 되는데. 그놈의 지탱을 갑자기 누군가 돈 벌어오고 싶지 않아서 이러는 줄 알아? 당신 공장 나가면서부터 남편하기를 우습게 하는 것 같아. 그런 소리 말아요. 내가 혹시 너 괜히 이러는 줄 알아요? 당신 알아서 하도록 해. 야, 와이드 친구.
미영아, 너무 뭐 잘못한 거 있니? 아, 아니에요. 야, 근데 박주임이 널 왜 보재? 잘 모르겠어요. 박주임이 너 보는 게 제일 싫더라고. 소름이 쫙쫙 끼쳐. 그 눈물 맞은 눈빛을 마주치는 날에 속이 다 미식거립다고. 야, 아까 미영이 쳐다보는 거 봤지? 금방 침이라도 지어. 나는 같은 데
30살에 머리도 안 좋은 게 공부하느라고 미치네. 우리 엄마는 자기 아들이 되게 잘난 줄 아시는데 그 기대를 꺾을 수도 없고. 준비야, 너 이제 잘하니? 응, 아, 근데 요즘에 잔업 때문에 공부 못해. 응? 너 말대로 대학은 안 나가는 게 아닌가 봐. 기술도 중요하고. 넌 그럼 공장을 계속해서 다니겠다는 거야? 대학은 가고 싶은데. 하여튼 있잖아, 내가 너 때문에 회사에서 인기라니까. 왜? 대학 다니는 애인 있다고. 아니, 어떤 애들은 가짜 대학생이랑 연애하느라고 몸 뺏기고 몸 뺏기고 그런다. 나쁜 놈들, 순진한 애들 꼬셔서 그런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졸업하고 취직만 하면? 응? 차례 부르고만 차례 부르고. 아, 코노맨비
미싱산녀들 때문에 태극방이 아파갖고 공장에 오보고 다 때려치고 싶은 심정이요. 자네가 고생한 것보다도 내가 고생한 것보다도 자네가 고생을 더하네. 이웃장한다 싶고 고생도 많은디 요거 얼마 되는 돈인디. 아, 아닙니다 사장님. 괜찮아. 마대님 주신 거니까. 자, 그러면 오늘 그냥 온빵찌개 먹으라고. 자, 매당. 아이고. 매당. 사장님. 오늘 오신 분 너무너무 잘생겼다. 너도 왔다 한 거야. 아, 혹시 이렇게 살기를 끊으셨어요, 그래? 자, 나 그만 짹짹거리고 싶다고. 굉장히 복잡한 동물이고 말도 많고 잘 삐치고 안 삐치다가도 힘 웃어서 삐치잖아요. 내 옆에서도 말이야 내가 쬐까만 신경을 들었어주면 어찌나 바가지를 긁든지 그 곱던 얼굴이 꼭 살아났어. 매력적이십니까? 아, 하비사, 그놈의 옆에 내가 명지 버섯이니 흑염성이 자님에게 줄게. 아니, 근데 말이죠, 그 우리 마누라는 돈도 시큼석에서 어찌나 잘 먹고 노는지 살만 비둥비둥하니까 정말 못 봐주겠다고요. 언제 안 근데 면역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주인님은 또 마누라 흉보신다. 아유, 그 재미에 사시나. 아, 주임 자네도 자네 옆에 내를 말이여 그 수영이나 헬스 같은 것을 시켜보는 것이 어때요? 아니요 아니요 여자란 것은 말이여 남자가 개꼬주기 마련이여. 시사장님 뭐라 하신대요? 근데 그런 말만 따라서 여자 다를 줄 알아야 성공한다더니 말만 이봐 성공. 자네도 여자애들 꽁무니만 질질 끌려다니지 않도록 조심하게. 자네 대장도 체면이 있지가.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임님. 안 그래도 지난주 다음주 일요일날 우리 재우의 회원들이랑 남자 사원들이 저를 빌어주기 다 이빨을 맞춰놨습니다. 잘해버렸구만. 잘해버렸어. 역시 성근은 위원장 게임이야. 위원장 게임이야. 이제 우리도 할 수 나갔으니까 18번 자랑하고 계세요. 자네들이 어쩜 그럼 또 내가 너를 잘 보는 줄 알아버렸구만. 그럼 또 내가 한 호흡을 줘. 점잖은 노래께 잘 들이었으네. 어떤 주야 다리 그런다고.
제가 중식 거부 그리고 전업 거부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로 좋은 결과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기라고!
같은 노조가 워낙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아예 바깥 바람을 타고 간땡이들이 풍선처럼 부풀어올라 겁대가 역시 까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학력도 높아져서 예전 같지가 않다. 아, 듣기 싫어! 그래서 훈련을 잘 시켜놔야 할 것이 아닌가요? 처음부터 키를 확 죽이지 않아볼만한 계속해서 설치될 것이 틀림없는 일이 아니요? 아니요. 이번 기회 그 불순이 분자들을 그리요 그것들 해고시켜버린 것이 어때요? 아니 죄송합니다만 아마 그랬다간 부당 해운이 뭐냐면서 아우성들을 칠 텐데 그건 원심한다. 아니 그러면 여러분 개비들 때문에 이거 올립니다. 이것이요. 아 그게 아니라 그보다 근본적이고 합법적인 방안을 세우셔야죠. 그리요 그리요. 불황을 핑계로 임시 업무를 탄압을 기록 결정을 해버렸어. 아니 그럼 폐업을 하신단 말씀입니까? 아 그래 폐업이야 짱이야. 이정 폐업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야 이 돌탱아 해민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오? 다 같이 인덕 있고 해보는 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 뭐가 있어만요. 걱정 하늘 마오 우리 관리자들은 어떡하죠? 관리자들 그것도 걱정 마오. 아 공장이 조용해지면은 다시 문을 활짝 열면 될 것인게 이 공장을 다시 열면 아 돈이 더 들지 않을까요? 에헤 공장 닫았다가 연서 공장 기계 설치하는 거 그 몇 번 안 들어 아 임금을 올려주는 것보다야 10배 100배 1000배 더 나왔을 이 아이고 나는 그동안 불순이들 땜시 머리가 아팠던 거 시키려고 해외여행이나 다녀와서 왔구만. 그럼 고생하더라고. 이러는 겁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우리 개거리로 내버라. 250명 밥줄을 끊어버린 사장님이 사람이야? 아니 얼마나 어렵게 공장 다닌 건데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이건 불법이야. 다 우리 사장을 만나러 가자. 네, 사장 문이 저렇게 꽁꽁 닫혔는데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저쪽으로 돌아가서 일단 담을 넘어
김철민 아저씨를 위시한 몇 분의 재단사 아저씨들이 난 들고 농성하는 게 신나서 이러는 줄 알아요?
있지? 안 친한다고 우리 같이 살다 보니까 당신 혼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기 바쁘고 내가 가내보험이 납치고 하는 일은 독일 가장값밖에 안 돼. 어떻게 해요? 학주하는 게 미신밖에 없는데 이제 이 공장에서 쫓겨나면 더 어디 가서 취직을 하겠어요? 어렵더라도 이번 싸움에서 이겨야 어디 설 자리가 생기죠. 여보, 우리 동희한테만은 이런 억울한 세상 남겨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 애들하고 같이 싸워야 했어요. 정우야. 어, 왜 이렇게 늦었어? 미안해. 운송 중이라 외출하기가 어려워. 힘들겠구나. 얼굴이 많이 빠졌어. 모르겠어. 보름이나 지났는데 사장이 꿈쩍도 안 해. 사장이 그렇게 나오면 밖에 봤자 소용 없는 거 아니야? 아니야. 엑스테크사에서도 위장 폐업을 한 적이 있었는데 55일 동안 철이한 운송을 해가지고 끝내 사장을 굴복시켰대. 우리도 단결만 잘하면 꼭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사장하고 싸워서 끝장을 보겠다는 거야? 당연하지. 야, 사실 사장이 뭐가 아쉬워서 너희들한테 굴복하겠니? 그러다 너희들만 다치지. 주주야, 너는 농성이 길어져도 계속 같이 있을 거야? 응. 내 생각에는 네가 그 회사를 그만두고 차없는 회사에 취직하면 좋겠어. 차없는 회사. 치가 떨려. 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 다른 데 가도 더 나아질 게 없다고. 그럼 넌 대학을 포기하겠다는 거야? 꼭 대학 간다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 순지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우리 조애들이 기다리고 있어. 나 가봐야 돼. 아. 순지야, 너 왜 이러니? 안녕. 순지야! 순지야! 힘들었는데 하고 나니까 안 것도 많고 억울한 것도 많더라고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임금이상 투쟁 같은 데 적극적으로 당해야 해가지고 사장놈이 정신 차릴 때까지 끝까지 밀어붙여야 된다고요. 노동자한테 정말 피와 살이 되는 지식을 얻는다는 게 너무나 소중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 그동안 저 회사 다니느라고 바쁘고 또 잔업이다 설야다 해서 서로가 서로를 알 기회가 너무 없었는데 오늘 농성장에서 장기자랑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요?
부동자인